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가면은 동양인들 되게 무시해요. 그죠. 거기가 인종 차별. 거기 다 애들이 또 격투기 선수잖아요. 애들이 다 와일드해요. 생긴 것도 애들이 좀 미안한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. 좀 강하게. 국내 선수들이 조금 저기 러시아 카자흐스탄 쪽 애들이라고 하죠. 네. 하비비 그쪽이잖아. 네. 스탄 애들. 네. 그런 애들이랑 좀 싸우기를 좀 꺼려하죠. 애들이 좀 마인드 자체가 좀 강하고 또 신체적인 것도 떠나서 마인드 자체가 강하고 공격적이고. 근데 그런 애들이랑 계속 싸워보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주눅이 안 들더라고요. 뭐 가서 맞고 질 수 있어요. 가서 싸워보면은 진짜 선수로서 마인드가 진짜 많이 괜찮아요. 지금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. 국내에서만 시합할 거면은 안 가도 되는데 진짜 좀 UFC나 뭐 벨라토르 뭐 벨라토르 막 이런 좀 메이저 단체를 꿈꾸는 선수들이라면은 이 비행기 시간도 되게 무시 못하거든요. 10시간 씩 타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 싫은데 뭐 그쵸. 네.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감량하는 상태에서 가면은 죽어요. 기내식 있죠? 네. 세컨이야. 세컨인데 네. 나는 빼고 있어요. 옆에서 기내식 먹고 있어. 짜증나요 진짜.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감량 중에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섭취해야 되니까 고구마 하나. 두한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. 지금 우리나라 프로 선수는 프로 선수가 되기 너무 쉽대요. 그냥 아마추어 뭐 시합 한두 개 뛰고 프로 데뷔전 한 프로 선수잖아요. 근데 동유럽권 애들은 그런 싸움을 한 30, 40전 하고 이제 프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. 여기서 뭐 프로 전적이 뭐 3승 0패야. 근데 막상 싸움을 보면은 3전짜리 애들이 아닌 거예요. 저는 가서 보고 싸워도 보고 느껴봤잖아요. 우리나라 단체 챔피언급이 이제 거기 이제 아마추어 이제 상위 레벨 급인 거예요. 우와, 레벨 차 심하네요. 그렇죠, 심하죠.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 우선 레슬링이 걔네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죠. 진짜 헝그리하게 운동하고 진짜 열심히 하게 막 시합 때 보면은 하루에 세 번을 싸워요. 한 명이 3전을 그러니까 하루.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준결승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세 번 싸워야 돼요. 하루에요? 네. 여기 찢어져 와.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요. 대단한데 찢어지고 진짜. 주먹이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그 다음 경기 똑같이 올라가 또 싸우고.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턱턱한 거 같아. 그렇네요. 강할 수밖에 없어. 네, 거짓말 같죠. 근데 아무도 네. 모르는 곳이에요. 진짜 막 카자흐스탄 뭐 에스타냐 뭐 어떻게 알아요. 네, 그런데 갔는데 진짜 UFC 레벨급인 애들이 수두룩하고. 네, 진짜 수두룩하고 재밌어요. 가면은 진짜 아 진짜 이런 애들이랑 싸워야겠다